과거 하천위를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도심 속 자연 생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인천에서는 이 굴포천을 복원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하천 상류와 주변 지류는 여전히 콘크리트로 덮여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부평 굴포천입니다. 하천 위를 덮은 콘크리트 1.2km를 걷어냈습니다.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공간이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할 걸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복원 공사는 굴포천 하류에 집중돼 하천 상류와 지류는 여전히 콘크리트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민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와야만 결국엔 아래 물이 맑아지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 상류 상부가 대부분 다 덮여 있기 때문에 민물이 맑을 수 없는 조건이다.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한 굴포천의 지류 중 하나로 세월천이 꼽힙니다. 전체 복개 구간 약 1km 가운데 절반이 한국GM 부평공장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엔 말라있지만 물이 불어나는 장마철이면 굴포천에서 올라온 물고기와 오리 등이 이곳을 찾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진작에 이게 공론화되고 생태 복원이 돼야 되는데요. 거의 3분의 1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공사가 그리 어렵지 않다. 결단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 속 생태하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 바람골이 형성되면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자연 휴식 공간도 제공합니다. 하천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지적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과정 속에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대한 걸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더 전환해서 풍요로운 삶을 하기 위한 새로운 하천의 복원이 돼야 되겠다. 현재 인천에선 굴포천 외에도 승기천과 만수천 등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하천 복원을 환경 문제가 아닌 도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